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름은 표혜림 동창생. 현실판 더글로리라 불리는 28살 표혜림 씨 사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담았습니다. 동창이라고 밝힌 채널 운영자는 예림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영자는 학폭 가해자로 4명을 지목하며 실명과 졸업사진은 물론 현재 직업과 근황까지 전했습니다. 따돌림을 주도한 인물로 남모 씨를 꼽으며 현재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모 씨는 미용사, 임모 씨는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개명한 최 씨는 바꾼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해당 폭로 영상이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파장을 일으키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표혜림 씨는 국민동의 청원에 글을 올린 상태입니다. 예림 씨는 내 청원이 통과돼 학교폭력에 대한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며 당당하게 내 10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젠 행복해지세요. 저 지금 되게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행복해요.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다 기억이 안 나? 넌 나만큼 어려워?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가 됐는데 그 아이가 커서 너한테 엄마 나 얘 때렸어야 하면 너는 뭐라 말해줄 거야? 혹은 누구한테 맞았어요 이러면 너는 어떨 것 같니? 뺨치고 머리치고 다리 때리고 철 없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니? 요 서류 보이시나요? 이 서류가 제 증거 자료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애들이 한 대씩 때린 그 한 대 때문에 난 아직까지도 힘들다고. 22년 동안 학교폭력을 겪은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96년생 표예림입니다.